첫 번째로 가볼 곳은 충북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독수리봉 전망대입니다. 사실 이 독수리봉 전망대는 굉장히 숨겨져 있는 명소인데요. 차를 타고 가서 내려서 10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전망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풍경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 마치 앞에 보이는 포인트가 독수리를 닮았다고 해서 독수리봉 전망대라고 불립니다. 저는 지금 방문해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지난 뒤에 가을 단풍이 들었을 때 방문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람 방문이 정말 적기 때문에 저는 조용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하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1차선에 조금은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하고요. 그래도 차에서 내려서 10분만 걸어가면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이번에는 제천으로 한번 떠나가 보겠습니다. 제천에도 숨겨진 전망대가 있는데요. 백봉산 마루주막이라는 곳을 찍고 여기서부터 10분 정도 걸어가면 전망대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다블리 전망대는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좁기 때문에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막에서 10분 정도 올라가면 이 아름다운 제천의 풍경을 볼 수 있는 다블리 전망대에 도착을 하는데요. 와, 도착하자마자 360도로 보이는 이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사실 영상으로 이게 모든 게 다 담기지가 않아서 아쉬운 면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감탄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모습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일몰이나 일출대를 추천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은 길이 힘들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고요. 여기도 역시 지금도 너무 좋지만 가을 단풍이 든 다음에 방문하면 훨씬 더 알록달록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단풍이 드는 계절까지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양망산 전망대로 한번 떠나가 보겠습니다. 양방산 전망대도 역시 단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숨겨진 명소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도 역시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앞선 두 곳보다는 제 생각엔 조금 더 편한데 그래도 1차선이기 때문에 유의하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망대는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러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이 풍경을 그냥 바라보며 멍때리면서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방산 전망대는 여유를 갖고 올라가서 충분히 이 단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내려오시면 너무나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청주의 상당산성으로 한번 떠나가 보겠습니다. 청주의 상당산성은 주차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너무 쉬운데요. 하지만 이 올라가서 즐기는 풍경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또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충북의 매력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조금은 아쉽게도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 상당산성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인기 있는 여행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 산성의 초록초록한 느낌이 너무나도 싱그럽고 리프레시 되는 기분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걸어 올라가셔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걸으며 느껴보시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가을 하늘 맑은 날에 방문하면 제 생각엔 너무나도 매력적인 여행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증평으로 한번 떠나가 보겠는데요. 바로 증평의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 농업기술센터는 봄에도 아름답지만 가을에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지금 방문하시면 정말 황화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절정은 조금은 지나가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리고 이 부근이 휴식을 취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갖고 있어서 저는 봄, 가을에는 항상 추천하는 곳이 바로 이 증평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여기는 황화 코스모스를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저는 돗자리를 갖고 와서 안에서 앉아서 이 맑은 가을 하늘을 즐기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항상 매력적인 증평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마지막은 옥천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옥천에 있는 상춘정인데요. 여기도 역시 굉장히 뜬금없는 포인트에 이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서 새로웠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특히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 부분이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상춘정은 낮에도 매력적이지만 밤에 은하수를 관찰하기에도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밤에 은하수를 보러 이곳에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낮도 좋지만 밤에 선선할 때 이 상춘전에 방문하셔서 은하수를 보는 것도 저는 한번 추천을 해보겠고요. 옥천에 이런 곳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곳은 상춘정은 가볍게 지나가면서 한번 들려서 이 아름다운 옥천 풍경을 즐기는데 굉장히 탁월한 여행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남 생태공원에는 지금 버베나와 백일홍이 가득 피어 있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을꽃이 피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는 충북에서 가을꽃을 보기에 좋은 것이 이 무남 생태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공원이 걷기에도 저는 굉장히 좋고 가을꽃이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는 무남 생태공원을 한번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